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는 그야말로 니엘의 천하였었는데 이 자신이 차량에다가 경찰들이 사용하는 경보등을 딱 올려놓고는 위위 경보음을 내면서 추격을 했었으니 말입니다. 또한 거기에다 화성기로 야야! 이 온갖 욕지거리를 다 늘어놓으며 도발을 해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? 칭다오시 경찰국의 넘버원이 전화와도 이 멘즈를 안 주면서 아주 그냥 무서울 게 없이 날뛰는 거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에 비하면 리정광은 더 이상 니엘레랑 이 뺑뺑이를 돌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전에 칼을 맞은 두 명의 부하가 이제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가면서 위급했기 때문인데, 하여 꺼져 제니 계략으로 하여 놈들을 따돌리고 이 차량 두 대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놈들 쪽에도 짱웬이라는 이 대가리가 아주 좋은 놈이 금방 눈치를 챘었고 병원에까지 쫓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병원 밑에는 이미 80여 명이 니엘의 부하들이 연장들을 가슴에 딱 넣은 채로 이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는 거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리정광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그들은 두 명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였었고 이 싸울 수 있는 놈은 고작 해야 6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리윈이고 텐둥슈이고 다들 저번 회 미끼로 움직인 차대로 이 다 보내버렸으니까 말이죠. 그러자 그 병원 호실에서 유리 창문으로 한참 동안 아래를 지켜보던 리정광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. 네, 리정광이 건달 생활을 한 20년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끝날 것 같구나. 자, 너희들 이 못난 형을 따르느라 고생이 많았다. 근데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. 저놈들 저거 오늘 무조건 끝장을 봐야 끝나는 놈이거든. 하지만 저것들이 목표는 오직 하나. 나 이 리정광이 대가리다.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지 말고 여기 403호 병원 호실 안에 조용하게 숨어 있어라. 왜냐면 저놈들이 4층에 올라오게 되면은 무조건 401호부터 수색할 테니 여기 403호는 안전해. 그러자 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부하 놈들이 묻는 거였다는데, 그럼 형님은요? 하고요. 그러자 리정광은 내는 저 401호에서 놈들과 결판 내야지. 근데 걱정 말라. 내 단 몇 놈이라도 더 함께 끌고 저 세상으로 올라갈 테니 말이다. 네, 리정광은 이미 최후의 준비까지 다 한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리정광은 403호 병원 호실 문을 열고 나왔었고 401호 병원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, 이곳 401호 룸은 3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딱 요 제일 앞에 위치했었고 마침 또 처치실이어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. 거 다들 나가 있어.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 한 차례 죽고 사는 칼부림이 있을 테니 말이에요. 그렇게 안에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까우더젠과 나머지 4명의 부하 놈들이 들어오는데요. 뭐야 너희들, 아까 그 호실에 있었다고 했잖아. 저 놈들 저거 보통 놈들이 아니야. 잡히면 그냥 싹 다 개수금이야 개수금. 너희들 다 나가라. 내 혼자만 죽으면 된다고. 리정광이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이 4놈은 그냥 피시 웃기만 하는데, 리정광 형님 잊으셨습니까? 제 어머니가 아파서 저 돈을 빌리려고 얼리 뛰고 내리 뛰어도 그 누가 아는 채 했었습니까? 심지어 그 원래 나이트의 사자인 쩌우칭이라 놈은 재수가 없다고 아예 내를 쫓아보냈죠. 하지만 그러한 별 볼일 없는 나를 리정광 형님이 받아줬잖아요. 또한 형님이 처지도 저 다 잘 아는데 형님이 돈을 대줘서 우리 어머니가 살지 않았습니까? 저희 은혜 오늘 목숨으로 갚겠습니다. 그러자 곁에 다른 부하놈도 리정광 형님, 제 여자친구가 다른 깡패놈들한테 괴롭힘을 받았다 하자 그 누가 달려가서 놈이 대가리를 해놨었습니까? 에? 다 이 리정광 형님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내가 그랬었나? 네, 이 리정광은 왜 의리 큰형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맨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소한 일들도 다 자신이 일로 간주하면서 모두 다 이 발벗고 나섰으니 말입니다. 또한 그런 걸 다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게 대인배가 아니겠습니까? 형님! 걱정 마십시오. 우리 비록 다른 행동대장 형님들처럼 잘 싸우지 못해도 리정광 조직이 이름에 먹칠을 안 할 겁니다. 이 네 놈들도 다들 시퍼런 사시미 칼을 꽉 잡으면서 그 문어구에 바짝 붙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, 이 네 놈은 전문 깡패 건달도 아니고 그냥 리정광이 나이트에서 일했었던 보안들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그 제일 앞에서는 까우저제니 놈들 제일 앞에 척 나서면서 이 허리 뒤춤에서 손도끼를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너희들을 치려면 내 까우저제부터 이기고 가야 된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, 그러한 아우들을 바라보는 리정광은 또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? 그러면 이때 이 병원 밖은 어떠했을까요? 붐붐!
이 드디어 니엘리가 탄 차량이 도착을 했었다고 하는데 4층으로 된 병원이라 하차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 이거야말로 도가니 든 쥐가 아니겠니? 그 한 호실 싹 다 확인을 해서 리정광을 잡아라! 누가 만약 리정광을 찾아내면 내 다짜고짜 행동 대상을 시켜준다! 그러자 와! 이 부하놈들은 사기가 제대로 올라서 이 막 날뛰는데 그러면 이때 리정광 일당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었죠? 네, 바로 그 4층으로 올라오는 그 제일 처음 룸에 있었다고 합니다. 밑에서 북적북적거리는 소리들이 다 들렸었고 이 놈들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면서 가까워지는데 그러자 이 리정광 일당 6명은 지금 401호 호실안에 불을 끄고 이 다듯이 퍼른 사시미 칼 아니면 도끼를 들고서 그 문어구 양쪽에 딱 붙어서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다들 숨을 죽이고 그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만약 이때 재수없게 문을 여는 놈이 있으면 그 제일 처음 들어오는 놈부터 아주 칼탕을 쳐대 기시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닐리 쪽은 어디까지 왔을까요? 이것들은 다들 1층부터 한 호실 문을 쾅쾅 걷어차고 들어가서는 확인을 하는데 어이 니 니기야 어디서 왔니? 만약에 이때 동북 사투리로 대답을 하면 다짜고짜 칼부터 들이대며 리정광이 어디 있니? 에? 리정광을 내놔라 이놈아 하고 살판을 쳤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것들이 1층을 다 뒤지고 이어 2층 그리고 3층 이 모든 룸을 다 확인을 했었고 이제 4층만 남았네요. 그러자 니엘이라는 놈이 이 3층에서 올려다가 큰 소리를 제치는데 에이 이런 어린 생쥐 같은 것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4층에 다들 숨어있었네? 그 위층에 있으면 다들 잘 들어라 이것들아 거 살겠으면 꽁꽁 숨어서 머리카락 보이지 말라 알았니?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올라가서 찾아낸다 그 니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복도를 통해 막 울려 퍼졌었고 그러자 리정광 일당들은 더더욱 바짝 긴장하는데 이 다들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대며 이 칼을 더더욱 으스러지게 꽉 잡고는 놈들이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죠? 이 3층에서 4층까지 계단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? 금방 올라와서 이 제일 처음으로 이 문을 열 텐데 이것들이 왜 이러는 거죠? 그러자 그 천하의 리정광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이 별아별 똥꿍이를 다 했었다고 합니다. 뭐야 이것들 설마 우리가 매복한 걸 눈치를 채고는 뭔 수류탄이라도 던질 생각이야 뭐야 하고요. 네 말 그대로 이 리정광은 지금 니엘리한테 쫄았던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분들은 제가 리정광이 같은 조선족이라고 이 너무 미화한다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시간은 5분, 7분, 10분이 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밖에 놈들한테는 그건 눈 깜빡할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놈들은 어떻겠습니까?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어서 이 흡사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한테는 5분이 흡사 1시간처럼 느껴졌었고 이 드디어 막 힘까지 빠지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땅 문 밖에서 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